네, 안녕하십니까? 연료전지 이제 10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이제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가장 연료전지 어떤 셀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다뤘었죠. 근데 그동안에 다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처음에 다뤘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을 다뤘었냐면 바로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여기 전극이 되겠죠. 여기는 멤브레인, 그다음에 여기 양쪽은 전극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GDL, 그다음에 유로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했죠. 자, 여기 가스가 여기로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전극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양쪽으로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그동안 전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MEA 중에서 그다음에 MVA 중에서 아마 멤브레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멤브레인 정확하게 하면은 두 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멤브레인은 어떤 거를 다루게 되냐면 멤브레인이 가져야 될 덕목, 그다음 막 멤브레인이 가져야 될그어 물성 물성은 어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마 이온이 전도되어야 되겠죠. 이온, 이동 중에서 이온이 아마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거, 그거를 다루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MEA 성능이라든가, 그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성능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품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PE가 뭐냐면은 프로톤 익스체인지입니다. 프로톤 익스체인지, 즉그 수소가 들어와서 아마 GDL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GDL 중에서도 NPL층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카본 레이어, 바로 캐탈리스트 레이어, 촉매층을 지나서 촉매층에서 아마 전자가 분리돼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 정확하게는 일로 나가게 되겠죠. 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 되겠죠. 전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이리로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지나가는 PE, 바로 요 멤브레인을 이번 시간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멤브레인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뤄본 결과 뭐 이런 놈들 얘기했죠. 여기 중요 바로 이제 이 부위를 얘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루게 되는데, 자, 그러면 멤브레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료전지 안에서 멤브레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멤브레인이 해야 되는 건 애노드와 캐서드를 분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분리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분리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수소와 여기 산소가 있죠. 수소와 산소가 서로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여기서 섞이지 않도록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애노드와 캐소드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능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수소이온이 이동되는 통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부도체, 즉 전자가 지나가서는 안 되고 수소 이온만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성능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구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전극하고 막 자체의 인터페이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식으로 요 부위를 다루는 거죠. 요 부위. 여기 네모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부위인데, 자, 그 촉매층하고 그 전극이죠. 전극 촉매층하고 막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이제 멤브레인 이런 역할을 좀 다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에 관한 어떤 분리, 바로 여기죠. 애노드와 캐소드의 전기적인 분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 멤브레인의 MEA를 구성하는 놈들 중에 멤브레인의 역할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러면 이 멤브레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오노머를 그 고분자물, 멤브레인 일단 폴리머죠. 고분자 물질이고, 아이고, 멤브레인은 고분자 물질이고요. 고분자 물질인데, 자, 여기서 탄소가 보이죠. 탄소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봐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로 모여진 그 어떤 이 하나의 이게 모노모가 되겠죠. 이거가 이 모노모가 바로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 N 개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노모들은 이제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 화면이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모노모드들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그죠? 바로 SO3 이렇게 모여 있고 SO3 마이너스고 요 놈이 H 플러스가 되겠죠. 수소 이온이어서 점프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수소 이온이 여기로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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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그런 모양을 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분자 사슬 안에 이쪽에 어떤 이 황산기라고 얘기를 하죠. 황산기에 이제 황산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고 이제 바로 이제 테플론 백본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플론으로 백본 만들어진 거에 이게 결국에는 이온오모는 일반적으로 나피온을 사용을 합니다. 나피온 아마 이제 그 듀퐁사에서 나온 아마 나피온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얘기라면 이제 그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얘기를 좀또 하게 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극이 여기 있죠. 여기 전해질 막입니다. 그다음에 전극이죠. 전극에서는 바로 이제 전자가 나와서 여기에는 아마 애노드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캐소드가 되겠고.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산화되고 여기서 이 나왔던 요 전자가 여기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회로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이온은 요 막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극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벌어진다. 이런 반응, 그다음에 수소 이온이랑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물이 생겨나는 반응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제품이에요. 제품이고 이거 어디 거냐면 고어텍스 알죠? 고어텍스에서 만든 그 MEA의 어떤 그 제품입니다. 와, 여기는 멤브레인이고, 여기 전부 다 멤브레인에 여기 요만큼을 그 백금이랑, 카본에 이제 들어있는 그 백금 층을, 이제, 백금을 이제 카본에 도포해갖고 담지하는 요런 모양이죠. 앞뒤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또 쓸데없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일단 지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할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그 MEA의 성능에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바로
바인더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 다룰 거예요. 이제 멤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요 부위를 다루게 되는 건데 요 부위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부위. 자, 다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 멤브레인하고 그 촉매층하고 그 카본에 담지된 백금이죠. 이 촉매층하고 같이 있는 거죠. 애노드와 캐소드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 아까 얘기 그 얘기들을 하고 바로 이 그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 바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그 바인더라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인더는 일단 이오노머인데 이오노머라는 거는 긴 사슬일 경우 멤브레인이죠. 그다음에 짧은 사슬이면은 바인더가 되죠. 바인더는 이오노머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오노머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액티브 모터리얼 커런 컬렉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놈은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이제 멤브레인이 된 거고요. 여기 액티브 모터리얼이라고 보던 여기가 이제 그 카본, 아 정확하게 PTC죠. 카본에 담지된 PT. 그놈을 여기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이놈들이 바로 얘네들이 하는 일과이 바로 그 바인더 역할인데 바인더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촉매에서 수소이온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수소이온이 여기를 통과돼서 나와서 바로 이제 멤브레인까지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H 플러스 즉그 수소 이온의 이동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캐소드라면은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촉매 그방 어쨌든 애노드든 캐소드든 전부 다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극 촉매가 멤브레인에 붙을 수 있을 수 있는 기계적 지지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그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 접착제는 어떤 특징을 접착제가 그냥 접착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수소 이온 이동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지만 산소 투과율도 좋아야 돼요. 특히 이제 그 기체가 여기 정확하게 하면 H 플러스 이동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 산소 투과율도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료전지의 성능에 있어서 내 성능과 내구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전에는 이게 별로 아주 오래전에 이걸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내용이 자, 그러고 다음 얘기라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아이오노모, 즉 이오노모라고도 하고 아이오노모라기도 합니다. 전해질 막이랑 바인더의 핵심 소재, 즉그 멤브레인이랑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멤브레인이라는 거는 그 수소 이온이 잘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자리,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극 바인더는 바로 이제 본드라고 그랬죠. 본드 접착제. 물론 접착제로서의 붙이는 기능만 수행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핵심 조제인 중에 바로 이제 이오노모들, 이제 이오노모들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오노모라는 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이온을 포함하는 고분자 또는 이온을 전달하는 고분자를 이오노모라고, 이온 컨덕팅 폴리머, 바로 이제 이온 컨덕팅 폴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PMFC 바로 이제에서는 이오노모의 역할은 어떠하냐면 바로 이제
그 수소 이온을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바로 황산기가 고분자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이런 식이죠. 자, CF도 이제 불 속에 전그 고분자 물질에 저 요런 놈들이 아까 나와 있죠. 이게 다불 속에죠. 또 이놈들이 바로 여기죠. 황산기가 밖에 모여 있죠. 여기 아마 마이너스 차지를 띠겠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놈들이 이제 밖으로 쭉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쭉 한번 이제 펼쳐 보이면은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요런 모양 혹은 뭐 요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모양을 가지게 어떤 이런 모양의 고분자 중에 바로 여기에 바로 이제 수소 이온이 여기 딱 달라붙어서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또그 황산기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쭉 하는 게 바로 그 연료전지에서 그 수소 이온을 일단 전달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놈은 그다음에 그 멤브레인이라는 건또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죠. 순수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막. 그러니까 막 자체만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다이캐스팅을 하든지 뭐 이런 걸 아니면 저기 그 닥터블레이드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그 찐득한 이 물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레이드로 판때기 같은 걸로 여기서 쫙 밀어주면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 순수한 막인데, 이오노모 이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오노모를 가지고 찐득한 그 이오노모 솔루션으로 그냥 바로 이제 그 막을 만들어서 말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듀퐁사에서 나온 이제 그 나피온 시리즈들인데, 나피온 시리즈가 112, 112, 115, 117, 211, 뭐21 여기 못하네요. 212입니다. 뭐 212등 뭐 요런 것들이 이게 쭉 있는데, 나피온 같은 경우는 명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연료전지를 만지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보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212 나와 있죠. 그다음에 211 나오니까 1이라는 거는 멜트프레스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녹여서 그 고온으로 이제 녹여서 그 고분자 액체 고분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쫙 눌러서 프레스를 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방법이고, 솔루션 캐스팅은 바로 이제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닥터 블레이드 같은 걸 사용해서 판때기를 쭉 한번 밀어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 뭐 1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맨 마지막 숫자요. 세 번째 숫자는 1밀리입니다. 25마이크론을 얘기하는데,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112다. 112다. 그러면 멜트프레스로 만들어서 2번, 즉 두께가 2밀 이런 얘기인데, 2밀이라는 건 밀리인치라 그 여기 있죠. 1밀 이게 밀리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리인치, 1000분의 1인치죠. 1000분의 1이면 거진 25마이크론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2다. 그러면 이놈은 112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건 멜팅 프레스로 만들어진 2번 두께는 저기 그 25니까 50마이크론이라는 얘기죠. 50마이크론짜리 두께를 가진 어떤 놈이고, 이놈 같은 경우는 212 여기 212라면은 211이면 이거죠. 솔루션 캐스팅으로 만든 그 두께 50마이크론짜리 멤브레인이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순수막들이고, 근데 복합막은 어떤 것들이냐면, 복합은 컴포짓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컴포짓 멤브레인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오노모 위에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성을 개선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6이 나노, 뭐 예를 들면은,
유기 나노복합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복합막, 유무기 나노복합막 이런 거는 여기 그 유기물, 그러니까 무기물질을 멤브레인에다 이제 집어넣은 형태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무기 나노복합병 뭐 이런 것들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다르게 불립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고어에서 만든 멤브레인이죠. 고어는 이제 고어텍스 만드는 바로 이 고어인데, 이 고어에서 나오는 멤브레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오노모를 바른 거예요. 그다음에 다공성 지지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TFE입니다. 이거는 PTFE로 백본 뼈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납시온 아이오노모를 쫙 첨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첨가제는 여기다 아마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놈이 뭐냐면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얇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막이 이제 멤브레인 이제 요구되는 물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멤브레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혹시 다니엘 전지라면은 다니엘 전지 혹시 이제 전기화학을 하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다니엘 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전지를 왜 얘기를 끊냐면 이거죠. 자, 여기에 징크, 그다음에 징크랑 징크 이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구리랑 구리 이온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용액에 차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염다리 있죠. 솔트 브릿지라고 염다리라는 걸 아마 여러분에게 다니엘 전지를 배울 때 여러 번 아마 일반화학 정도 수준에서도 다니엘 전지는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전지에서 또 염다리가 뭐냐면 바로 이제 염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양쪽의 어떤 전기적 중립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자, 염다리를 만들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다리는 굉장히 이런 모양이겠죠. 빨대같이 이렇게 가늘고 요런 이 안으로 이온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빨대가 아니라 그럼 여기 빨대처럼 이렇게 얇은 그 얇다면 자, 그 거리는 길죠. 그다음에 면적은 거리는 길고 면적은 작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아예 거리를 짧게 만들고 면적은 크게 면적은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솔트 브릿지를 바로 여기다 그냥 멤브레인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거리는 짧게 빠지고 면적은 대단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를 짧게 만들고 면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은 그렇게 되면은 저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기적 저항이 줄어들겠죠.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전기적 저항도 이온 전도 입장에선 저항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게 그이 멤브레인은 비단 연료 전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배터리에서는 거의 다 웬만한 어떤 그 전기화학 쪽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는 다 멤브레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다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염다리를 아주 짧고 그 다음에 면적을 크게 만들어 버린 게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멤브레인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물성, 바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첫 번째, 수소이온 전도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에 대해서 차단성이 서로 좋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수소 혹은 산소가 특히 아마 수소가 되겠죠. 수소가 멤브레인을 넘어가 버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바로 이제 성능을 차지하고 있는 성능 인자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내부 인자를 가지고 얘기를 본다면 일단은 열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화학적 안정성도 좋아야 됩니다. 멤브레인 자체가 뭐 산화되거나 환원되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가스가 흘러가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그다음에 라디칼이라는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놈이 이런 놈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놈들이 바로 OH 라디칼이 이제 형성을 시키면서 이런 놈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인자로서는 일단은 제작 가공성, 제작이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멤브레인은 나피온을 듀퐁에서 나온 나피온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이제 최고의 멤브레인은 WL95에서 나온 제품을 쓰는데, 아까 얘기한 WL95 같은 건 복합막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오노믹, 여러분 이게 개념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PTFE, 뭐 다른 말로는 테플론이죠. 테플론으로 어떤 뼈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 나피온 솔루션을 이제 함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얇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는 거의 제가 대학원생 때 아주 대학원 제가 대학원생 때 실험을 해봤을 때는 5마이크론 정도까지도 굉장히 얇은 놈을 만들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5마이크론으로 너무 얇게 만들었더니 그 캐소드에 있는 산소가 이제 그 투과돼 버리는 일도 좀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해질막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서스 메커니즘, 즉 호핑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고, 다음번 얘기하면 비이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핑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죠? 이 그림을 놓고 이제 이게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이 옆에는 계속 막 전달, 전달, 전달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이온이 이제 사람을 사이에 점핑, 점핑, 점핑해서 간다 해서 호핑이라고 이제 점프 호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이 그림을 이해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수소 이온이 여기 산소 옆에 있는 저 황산끼에다가 붙었다가 점프, 여기서 또 붙었다가 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점프 점프 점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이제 이 호핑 메커니즘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클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이죠. 여기서 들고 갔다는 게이 비클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면 얘는 SO3기는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만, 여기 물이 혹은 여기 보이죠? 물에서 쓸려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이 이제 어떤 그 수소 이온을 안구게 쭉 이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SO3를 이제 거쳐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두 가지 그 비이클 메커니즘, 그다음에 호핑 메커니즘인데,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가설을 가지고 두 가지 어떤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이두 가지의 이제 가설이 이제 대세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황산끼죠. 바로 이게 SO3 마이너스 끼. 요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황산끼가 있어야지만 이게 전달이 좀그 저기 프로톤 그 수소 이온이 전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분자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전해질 막 모폴로지의 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과불 속에 이건 뭐냐면 PFSA 아이노머, 그다음에 비불 속에 이건 탄화수 속에인데, 사실 과불 속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불 속에 고분자가 불소계 고분자의 경우는 이제 그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고가,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비불소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실제로 어떤 그 연구되고 있는 건 완전히 불소를 배제한 놈들도 논문에 간혹 나오긴 하는데, 성능과 내구성이 많이 후져요. 그래서 불소를 줄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모폴로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내용 신경 쓸거 없고, 근데 불소개, 그 다음에 이게 불소개와 탄화수소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인데, 그 불소개하고 비불소개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일단은 수소이온 전도도는 사실 비불소개가 좀 후집니다. 그다음에 수소토거도 역시, 수소토거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수소가 통과돼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나쁜 게 좋은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이제 불소개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성이 좋습니다만, 비불소개 같은 경우 화학적인 안정성도 좀 이렇게 그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가공성 역시, 가공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고분자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그 멤브레인을 만들기가 불소개 같은 건 편한데, 비불소개 같은 경우도 좀그 어렵다. 그다음에 생산 단가가 나쁜데, 사실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이게 좋음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나쁜 건데, 궁극적으로는 비불소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전극하고 접합성이 굉장히 좋아요, 불소개는. 근데 비불소개 같은 경우는 전극하고 접합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후지는데, 사실 여기 아이오노모를 또 이제 비불소개 이온오모를 상대할 경우에는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 멤브레인하고 이온오모 사이의 어떤 그런 궁합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막과 이온오모 사이의 궁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렇게 조화, 하모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궁합이라는 표현은 좀 엔지니어들한테 적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궁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정확히는 막과 이온오모 사이의 어떤 그 조화, 어떤 놈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소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면 가격 저감 때문에. 그다음에 뭐 강화형 기본 박막형 강화복합막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어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스킨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좀그 이게 이런 어떤 백본에 포어가 있는데, 포어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그 나피온을 요 구멍에다가 나피온을 집어넣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놈을 잡고 양쪽으로 잡아 끌어버리면 구멍들이 커지죠. 구멍에다가 나피온 솔루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탁 놔버리면 속 안에 이렇게 꽉찬 모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쌤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놈들 이제 강화복합막은 또 어떤 그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함침 공정을 통해서 PTFE 지지체, 뭐 아이오노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결국엔 수소이온 전도성도 좋고 기계적 강도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다음에 치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수 안정성이라는 건 이제 뒤에 좀 설명해 주면 팽륜됩니다. 팽륜이 잘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치수 안정성이죠. 팽륜되면 나중에 이제 일이 좀 많이 벌어져요.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고어 같은 경우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바로 이런 그 PTFE 백본에다가 나피온 솔루션 몰레큘들 여기다 딱 이제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이 안으로 이제 물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나피온 안에
뭐 이런 고업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해봤더니 그 수소이온 전도성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더니 순수막보다는 강화이온이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좀그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 이거죠. 그러니까 수치 뭐라 했지? 수치 저항 어떤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부피 변화, 즉 수치 안정성. 수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이게 그 순수한 막에 비해서는 이제 강화막들이 좀 이제 그 수치한 이게 좀 낮은 수치라는 거는 보다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이거 역시도 이제 또 똑같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좀더 이제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윤도, 이게 안정성, 수치 안정성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설명하려던 내용입니다. 강화복합막의 전해질막 평윤도를 낮춰서 전극 방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에빙이에요. 이게 멤브레인이고, 그다음에 여기 양쪽이 촉매층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물을 먹게 되면은 이게 팽윤이 일어나요. 팽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계면이 불안해질 수가 있죠. 뭐 심지어는 이제 방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였는데, 강화복합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설령 이제 이렇게 두께는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두께 쪽으로도 이 방향으로는 팽창되지 않는 거죠. 뭐좀 잠처럼 잘 팽창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방위되는 현상도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막형 강화복합막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깜빡거리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5마이크론짜리 보이고요. 요 놈이 15마이크론. 그다음에 요 놈이 이제 30마이크론인데, 5마이크론짜리. 자, 이런 놈들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엔 성능은 뭐냐면 이쪽이 성능이 더 얇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 할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마이크론 정도로, 5마이크론의 두께로 굉장히 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5마이크론의 두께로 얇게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엔 강화 복합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능 인자에 대해서 먼저 뭐 그다음부터 이제 아까 여지껏은 멤브레인 얘기인데 이제 바인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인더 같은 경우는 그 수소의 첫 번째 멤브레인이랑 똑같은데 수소 기체 및 산소 기체에 대한 차단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다시 나오네. 자, 여기도 바인더 어떤 요구 물성에 대해서 이런 차단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바인더 같은 경우는 어떤 용매별로 이제 정리를 또 해봤어요. 뭐 글리코리라든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어떤 용매 변화에 따라서 NMR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었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않아 주셔도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별로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신경 쓰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런 용식도 이제 솔벤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뭐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얼마나 넘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모폴로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역시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놈이죠. IPA가 적을수록 적게 첨가돼서 성능이 여기 좋은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많이 있는 것도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성능이 굉장히 낮은 쪽으로 형성이 된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내구성을 개선하는데 뭐 AST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AST 그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성을 제어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PFS의 이온오모의 화학 구조를 어떻게 막느냐, 어떤 그 당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해질 뭐 제일 중요한 건 전해질막 두께죠. 그다음에 전해질막의 구조 및 형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되는데, 이놈들을 이제 물성 제어 인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질막을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전해질막이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라고 그랬죠. 기접 강도가 높아야 되고, 내화학성이 도와야 되고, 산화 안정성, 즉 전기화, 산화 안정성이라는 게 전기화 화학적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수화 안정성, 물이 들어왔을 때 팽륜 그 어떤 그 부피에 대한 안정성, 즉 팽륜이 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얘기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놈들에 대해서 그 기능성을 이제 또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기능이라는 건 이온 전도성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안 돼야 되는 거. 이런 놈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떤 그 멤브레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